네, 오늘은 점핑 그리드라고 하는 것을 해볼 건데요. 개들이 점프하는 거를 어떻게 배울까요? 점프라고 하는 거는 살짝 뛰는 게 아니라 앞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높이가 다른 장애물들이. 그것들을 자기가 힘 조절을 해가지고 높은 곳에는 힘을 줘서, 뒷다리에 힘을 줘서 더 높이 뛰고, 낮은 거는 살짝 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울까요? 높이로. 장애물 높이로. 장애물 높이로. 사실은 환경 속에서 학습을 해요. 자연에서는 바위 같은 것들, 틈새라든지 틈새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쓰러져 있는 나무가 큰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뛰어 놀면서 필드에서 힘 조절하고 거리 조절하는 것들을 배워서 거기에 맞춰서 뛰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는 운동 신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해요.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건데, 인간과 같이 크는 개들은 그걸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냥 산책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신경을 개발해낼 수 있는 뇌 쪽, 뇌에서 운동 신경이 개발이 안 돼요. 근데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잖아요. 그게 꼭 공부를 통해서 뇌신경을 자극을 하던, 운동을 통해가지고 뇌신경을 자극을 하던. 즉, 현대의 개들, 사람하고 같이 사는 개들은 두뇌 자극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퍼프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운동신경과 뇌신경을 계속 자극을 하면서 뇌의 인지능력이라든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개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훈련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명령에 반응하게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뇌 개발 쪽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퍼프 트레이닝을 하면 할수록 애들이 점점 영리해지고 똑똑해지고 사람과 같이 어떤 릴레이션십, 관계들이 잘 형성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질리티를 하면 개들이 다른 행동도 변화해요. 문제 행동들이.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과정에 있어요. 뇌 신경 기능의 학습 과정, 고도화한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같이 사는 애들은 그럴 운동신경 개발에 계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건 낮은 통나무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약간 높은. 다시 낮은. 아주 높은 두꺼운 통나무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넘으면서 그걸 조절을 해요. 자기도 운동신경 어느 정도 힘을 줘서 넘어야 넘을 수 있을지. 낮은 거 넘을 때 보면 애들이 점프를 이만큼 뛰고 이만큼 높이로 뛰고 두 번째도 이만큼 높이 뛰고 이런 식으로 뛰지 않아요. 잘 보시면은 조절을 해줘요. 지금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한번 뛰어넘는 거를 이제 전번 시간에 스스로 네고시에이션 하는 거 가르쳤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뛰어넘도록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얘가 뛰어넘죠. 난 또 여기 가가지고 또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뛰어넘어요. 제가 스스로 기다려요. 또 뛰어넘죠. 이거를 빨리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다리는 것을 기다렸더니 뛰어넘었어요. 달려가요. 여기서 살짝 뛰어넘어요. 내가 뛰어넘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스스로 네고시에이션 하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핸들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방향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넘어요. 스스로 넘어요. 내 넘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훈련에서는 어떻게 해요? 먹을 걸로 넘기려고 하죠. 목줄로 넘기려고 하죠. 그런 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애들이 자꾸 수동적으로 나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질리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이제 질문 실습하기 전에 그 슬개골 팔굽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네, 뭐 높이가 상관이 있을까요? 그 뛰는 높이가. 아니요, 슬개골이 빠지는 거는 첫 번째는 유전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근육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무릎은 근육이 딱 잡아주면 이게 휘청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휘청거리지 않으면 슬개골도 빠질 확률이 적어져요. 그래서 다리 근육을 키워주는 게 우선입니다. 슬개골일 경우에. 그래도 안 되면 수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위아래로 점프가 아니라 이런 포물선 점프는 괜찮은 거죠? 위아래 점프, 포물선 점프는 다 무릎 여기 근육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무릎을 꽉 근육이 잡아주면은 이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쓰개골 여기 이게 좌우로 움직이질 않아요.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뛰건 위로 뛰건 쓰개골하고 나오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쓰개골 너무 잘 빠지는 애들은 근육량이 부족하지 않은가 먼저 점검해보고 근육량이 충분히 붙였는데도 자꾸 빠진다 그러면은 그 정형외과적으로 거기 쓰개골을 잡아주는 그 홈이 너무 얕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봐야 되는 거죠. 제일 우선은 수술 전에 근육을 먼저 붙여주면 얘들 사실은 소형견이라서 사실 쓰개골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리 근육 만져보세요. 말벅지라고요. 근데 산책만 해줘요. 산책으로는 근육이 절대 안 붙습니다. 뛰어야 돼요. 뛰어야 근육이 단단하게 붙어요. 산책해서 붙는 근육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달려서 붙는 근육은 이만큼 된다고요. 근육량 자체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개들의 산책을 1시간 하던 2시간을 하던 운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뛰게 만들죠? 개끼리 뛰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운동장에 가가지고 애견 운동장에 가서. 근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죠. 사람하고 놀려고 하질 않아요. 다른 개들하고만 놀려고 반응을 해버리게 되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같이 뛰는 거예요. 조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뛰기 싫어해요. 붙여나가고. 그럼 세 번째 방법은 야 이런 어질리티 같은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것보다 점프하는 게 순간적인 순발력과 근육량을 키울 수가 있어요. 오래 달리기 하면 지극이라고 하는 네, 근육이 커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근하고 속근이 다 커져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또 한 가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핸들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계속 서로 사인을 주고받아요. 어느 쪽으로 갈지. 그러면서 교감과 본딩이 형성되는 거예요. 한 팀으로서. 그래서 개들도 이것을 어질리티하게 되면은 계속 핸들러를 체크해요. 어디서 놀던지 간에.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요. 놀려고.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저는 이제 개들하고 노는 운동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어질리티로 그래서 추천을 해드려요. 단순하게 육체적 노동으로 놓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감까지도 본딩도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운동이에요. 개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번 시간에 했던 거를 응용해가지고 내가 넘기는 게 아니에요. 얘가 넘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넘기고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리고 또 기다려주세요. 나를 한번 쳐다보고 얘가 훌쩍 넘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높이에 대한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시간을 좀 더 짧게 해요. 됐죠? 여기서 살짝 섰다가 살짝 그 다음에는 아예 빨리 뛰는 거예요. 일자로 쭉. 그럼 걔가 알아서 내가 앞으로 가면은 뛰어넘어요. 앞으로 갔으면 걔가 뒤에 있더라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는요 저쪽으로 길게 쭉 던져주세요. 앞으로 쭉 튀어나와.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 기본이라고 그래서 샌드 가리키기 위한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자세, 이 핸들링 자세는 앞으로 쭉 튀어나가는 걸 이제 알려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세 가지네요.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조금 더 빨리 가셔도 돼요. 얘가 먼저 가니까 조금 더 빨리 가셔도 돼요. 빨리 넘어서 뒤를 쳐다보면 안 돼요. 이제 타이밍을 맞춰서 뒤를 안 쳐다보게 내가 더 앞으로 나가주는 겁니다. 네.
이게 너무 높으니까 얘가 회피했어요. 더 낮춰볼게요. 아하, 자꾸 이쪽으로 빠지네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상을 여기서 한번 해, 빼지는 데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쪽에다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고요. 네. 개보다 지금 느려서 그래요. 개들이 개가 빨라서 그래. 빡 뛰세요. 그럼 막 뛰세요. 그냥 뛰세요. 예. 지금 핸들러가 늦어서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냐면은 개의 헤드를 잘 보세요. 넘고 개 사람이 뒤에 있어요. 그러면 개가 헤드가 돌아갔어요. 헤드가 돌아갔으면 이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빠진다고. 그러니까 개의 헤드를 항상 핸들러는 봐야 돼요. 개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이게 개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핸들링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 핸들링은 여기서 달리고 가다가 여기서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더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딱 서가지고 내가 몸을 싹 돌릴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핸들링 합니다. 가서 이렇게 핸들링 할 거예요. 그때 이걸 넘지 않아야 돼요. 핸들링에 반응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백.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무조건 넘게 하는 걸 가리키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과정에 가면은 이런 핸들링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트랩 장애물에 걸려버려요. 넘겨.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할 때 가리킬 때, 레디? 설? 레디? 히어? 예, 히어? 시? 히어? 굿도 레디 히어. 이제 빨리 반응하죠. 이제 두 개를 하고서 턴을 해버릴 겁니다. 히어. 이렇게 해서 내 핸들링에 제각제각 반응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조건 넘는 거 아니야. 세 번째에서 한번 해봅니다. 히어. 아, 실패. 이러기 실패하는 거예요. 자, 다시 레디 굿 히어. 예스, 그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핸들링하고 가능하게 합니다. 레디? 굿! 잘했어요. 레디? 예,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애가 무조건 안 뛰어넘어요. 이게 서로 팀워크 빌드하는 거예요. 레디? 레디 고. 예, 약간 다르죠. 저쪽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왼쪽에서도. 아, 왼쪽이요? 레디 고. 예, 핸들러가 헷갈려. 왼쪽으로 들지 오른쪽으로 들지. 핸들러도 이거 교육받는 거야. 훈련받는 거야 지금. 레디 잘하셨습니다. 선수 교체. 서리. 네, 저기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죠. 잘하셨어요. 이 앉은 기초부터 지금 다시 다진 막 꼭 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밌어요. 재밌어요. 빨리 해야겠다. 느려요. 배가 너무 빨라. 예, 잘하셨어요. 예, 반대로. 예, 이제 턴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두 개 넘고 턴. 예, 이렇게 하세요. 예상했던 거야.
백점프 말고요. 빼줘야 돼요. 백점 지금 방금 백점프를 했잖아요. 네. 백점프 하는 버릇을 들이면 큰일 나요. 그러나 백점프를 어떻게 하면 못 안 하게 할 수 있냐면은 갔죠? 여기서 몸을 이렇게 돌리면 백점프를 해요. 여기서 한 발짝 나가야 돼요. 나갔다가 돌려야 돼. 걔가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고서 완전히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야, 회사 와서 똥 싸지 말고 집에서 싸가지고 와. 꼭 회사 와서 똥 싸는 애들 있더라. 아이고, 너무 늦었어요. 야, 반응이 늦습니다. 예, 한 개 가지고 먼저 하세요. 네. 한 개 가지고 돌리는 거를. 그렇죠. 예, 잘하셨어요. 핸들링 스텝 좋습니다. 핸들링 스텝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핸들링 스텝. 예, 이제 두 개 하고서 한번 해보세요. 퍽퍽. 예. 또 한 번 더. 퍽퍽. 예, 좋습니다. 이제 세 개 하고서 해보세요. 네. 퍽퍽. 예, great. 네, 이제 풀 달려보세요. 네. 달립니다, 이제는. 예, 왜 자꾸 이렇게 섞어서 하냐면은 걔가 패턴이 정형화돼가지고 니가 여기서 부를 거지 하고서 기대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핸들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퍽퍽. 네, 실패. 지금 여기서 이쪽을 보면서 퍽퍽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이쪽을 보고 퍽퍽해야 돼요. 그리고 걔가 이미 여기서 점프해서 저쪽 뭐 헤드가 저기 했을 때 나는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 여기에 떠 있을 때 불러야 돼요. 착륙하기 전에 불러야 돼요. 그래서 헤드를 돌려줘야 돼요. 내 쪽으로. 불러야 돼요. 그렇죠. 타이밍이에요. 바로 이게 핸들링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타이밍, 포지션, 매뉴버. 핸들링의 3대 요소입니다. 네, 더 크게 강하게 부르세요. 짧게. 네. 폭 네. 하고서 폭폭. 네. 폭포 하면은 자 폭하고 폭포 이거 차이를 아시겠어요? 폭포는 늘어져요. 지가 폭하면 아주 강력하고 짧고 강하게 들려요. 자, 폭. 네. 폭. 그렇죠. 이 코맨드 버발 큐가는 간결하고 강할수록 좋아요. 늘어지면 안 돼요. 쉬어요. 네. 신났어, 재밌어. 네, 점프 패턴을 보세요. 빨리 뛰어야 돼, 핸들러가. 보셨어요? 뭔지 알겠죠? 예, 저쪽에서 도움닫기 살짝 했죠. 예. 예, 잘하셨습니다. 뭔가 감이 잡히죠. 타이밍도 잡히고 지금. 난 넘고 싶어서. 원 점프. 원 스텝 점프. 예, 얘들한테는 이게 좀 좁아요, 간격이. 네, 잘하셨어요. 먹고서 돌았으면 바로 뛰세요. 네. 돌았으면 바로 뛰세요. 얼굴을 보면은. 네. 계속 이어서 뛰세요. 또 이어서 뛰세요. 자, 이제는 리턴.
두 개하고 부르기. 네. 두 개하고 부르기. 예. 네. 다시. 7. 아, 그 난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7. 안 들려. 더 강하게. 7. 두 개, 세 개, 안 들려. 다시 세 개. 왜냐면 가속이 붙어서 그래요. 그렇죠. 백, 세 개. 그렇죠. 좋아요. That's it. Beautiful. 스텝 아주 좋습니다. 핸들러 스텝. 쉬어요. 허리를 더 앞으로 숙이세요. 허리를 숙이세요. 그렇죠. 허리를 숙이세요. 던지면서. 그렇죠. Go.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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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살짝. 그렇죠. 가요, 가요. 예, 걔가 뒤에 안 돌아보고 있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성공한 겁니다. 예. 좋아요. 좋습니다. 걔가 앞으로 고개를 돌렸죠. 예.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체중 뒤로 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속도를 쓰려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몸이 뒤로 제껴질 수가. 제껴지면은 쓰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가다가도 이런 식으로 그냥 가세요. 얘가 여기 서 가지고 던지는 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가면서 고 하는데 다리 스텝을 잔발로. 잔발, 잔발. 꼭. 그렇죠. 잔발을 잘 써야 돼요, 핸들링은. 꼭. 잔발, 잔발. 그렇죠. 잔발. 예, 네, 좋아요. 잔발, 꼭. 예, 너무 빨리 가지만. 잔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이 정도 딱 지내는 순간에 나는 제자리 튀기처럼 거 이러는 거예요. 꼭. 그렇죠. 멀리 안 가도 이제 한 이 정도에서 핸들링이 여기 코가 되죠. 예. 마지막 여기에서 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여기서 팍 쓰는 게 아니라 잔발. 코. 쉬세요. 레디. 코. 뛰는 척, 뛰는 척, 뛰는 척. 그렇죠. 잔발, 잔발, 잔발. 잔발, 잔발, 잔발. 그렇죠. 아주 좋아요. 뷰티풀. 굿. 예. 뷰티풀. 가요, 가요. 너무 많이 갔어. 샌드 아니야. 예. 잔발. 예. 자, 아주 좋아요. 지금 엄청 멀리 떨어졌죠, 핸들러로부터. 너무 많이 갔어요. 괜찮아요. 잔발로 계속 잔발 하는 것만 연습해도 됩니다. 잔발. 예, 좋습니다. 예,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는 내가 늦는 겁니다. 핸들러가. 느려요. 핸들러가 느려요.
예, 좋습니다. 그 속도. 예, 또 느리니까 뒤를 쳐다보죠. 헤드백 안 돼요. 예, 좋습니다. 그런 거. 뷰티풀. 여유, 여유. 빠르대, 여유. 그렇죠. Great, great. 그레이트, 아주 멀리 갔어요. 그렇죠, 그레이트. 예, 쉬세요. 타겟을 가리킬 건데요. 어떤 처음에는 타겟은 왜 하냐면 이제는 핸들러하고 더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타겟을 보고 핸들러에 위치하는 무관하게 달려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타겟을 가리켜요. 독립적 행동을 키워주는 거예요. 아미 우아미 우아미 어이 씨 원반이었는데 대장하고 원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저 처음에는 어떻게 가리키냐면요 목줄을 살짝 잡고서 여기다 탈을 놔요 타겟을 이따가 가만히 있다가 탕 놔요 타겟하면서 게릿 또는 타겟하면서 얘가 딱 놓으면 얘가 체중이 뒤로 있다가 앞으로 틱 쓸리면서 이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1m 정도. 앞발을 살짝 들릴 정도로 목줄을 살짝 끼는 다음에 탕 가서 뛰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어질리티에서 앞발을 살짝 들게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것을 가르칠 때 목줄을 살짝 당기면 애들은 심리적으로 튀어나가려고 해요. 그 의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살짝 뜨면서 체중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탁 돌려나가면 점점점 멀리 합니다. 이제 여기서 탁 오면은 또 쳐요. 그리고 한 명이 저기 살퍼가 또 피딩을 해줘요. 로딩을 해요. 리로딩을 해요. 또 놓고요. 또 하다가 이제는 이 과정이 잘 되면 얘가 무조건 이거 먹으면 뛰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개를 놓고 놓고서 거기서 갖고 있다가 탁 넣으면 이렇게 뛰어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 하고 핸들러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잡고 있다가 고라는 명령으로 얘가 스스로 뛰어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핸들러가 핸들링을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있으니까 핸들러의 움직임이 개의 점핑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거리와 높이를 개들이 스스로 계산해서 뛰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타겟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케이? 한 마리씩 해주세요. 바로 앞에다 놔고 피딩부터 하세요. 목줄 잡고요. 살짝 잡고 너무 들면 안 돼요. 뒤로 살짝 뒤로 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놓으세요. 타겟에다가 그냥 놓으세요. 그래, 놓으세요. 이제 살짝 뒤로 뺐다가 쳐다볼 때 놓으세요. 깨리? 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조금씩만 써요. 많이 먹으면 배탈 나니까. 살짝 더 태그 잡지 말고 목줄을 잡아주세요. 성의 있게 하세요. 예. 이제 좀 1m 정도 뒤로 뺄게요. 이렇게 잡으세요. 설. 끄릿. 누르세요. 오면 다시 해주고 좀 피딩하고 반만 쓸게요.
서리 여기 있다. 예스. 왜? 네, 저쪽 뒤에 한번 볼게요. 아직 놓지 마세요. 네. 설, 레디, 설, 레디, 설, 디. 오케이, 일. 예스. 설. 하고 이제 허들 앞에다 녹 한번 해볼게요. 허들 뒤쪽으로 가세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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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신났어. 그래요? 설, 설. 레디, 일. 손 움직이셔가지고 지금 네. 디스트랙션 됐어요. 설, 목 잡으세요, 목 뒤 잡으세요. 여기 앞에서, 앞에서, 그 앞으로. 설, 레디, 설, 레디, 설,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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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설이. 다시, 설, 뒤로 좀 더 간다, 이제. 설, 설, 예스.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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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 아직 이거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드리번들이만 찾는 거 보니까. 레디, 설, 설 여기 있어 여기. 레디, 레디, 헤리. 나한테 보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이걸 연습을 좀 해도 돼요. 아. 이게 카메라 앵글 맞나? 지금 알아서 하고 있어. 네, 맞네요. 자, 두 개 뒤에다가 놓고 해볼게요. 설, 레디, 게릿. 자, 이거 높이 조절하는 거 봤어요 방금. 이렇게 해가지고 점핑을 스스로 판단해서 넘을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부러 높이 달리 하신 거예요? 예, 일부러 잡고 거리라든지 높이를 자기가 계산해서 넘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간격을 똑바로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레더 해가지고 그거는 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것도. 그것도? 아. 네, 처음에는 그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간격을 옮기기도 설. 하고요. 나중에는 설. 복합적으로 높이도 옮기고 거리도 아. 불규칙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예스, 이제 이해했어요. 타겟이라고 설. 하는 거를. 오, 아래. 너무 귀엽다. 쟤네가 점프하는데. 불러요, 불러요. 썰이. 관심, 관심. 오, 예. 이렇게 가리키는 거, 점핑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걸 안 가리키면 계속 발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그런 습관들이 들어가지고 더 뒤로 빼세요. 더 뒤로. 그렇죠. 그래야지 보여요. 예, 핸들러는 뒤에서 탁 놓고 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고라는 명령은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허들을 하나 넘을 때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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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러세요. 그걸 붙여주세요. 네. 레디. 설. 설. 어? 같이 움직이셔야죠. 어? 아, 저도, 아, 좀, 아, 예. 예. 이 동작이 이제 앞으로 계속 가라는 고, 고, 고 하는 고, 고, 고. 명령을 입혀주세요. 레디 설 뒤로 나오세요. 뒤로 나오세요. 그리고 레디 고! 어? 고! 어? 고! 어? 고! 어? 고! 예! 선수교대 고! 고! 네,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십시오.